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을 하세요. 모두 알아들으실 겁니다. 이 말은 사랑하는 이를 먼저 주님 품으로 보내야 하는 임종의 순간에 의료진이나 목회자가 가족들을 위로하는 말로 들릴 수도 있지만 단순한 위로의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의식불명인 상태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의 로런스 월드 교수 연구진은 최근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사망 직전 환자도 일반인과 똑같이 뇌가 소리에 반응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혀냈습니다. 연구진은 먼저 정상인을 대상으로 소리 자극에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뇌파를 측정했습니다. 전극 64개가 달린 두건을 쓰고 뇌에 흐르는 전기 신호를 포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말기 환자가 아직 의식이 있을 때와 의식 불명에 빠졌을 때 뇌파를 각각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의 뇌파를 비교했더니 정상인과 의식 불명 환자가 소리 자극에 거의 동일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신생아에게 가장 먼저 열리는 감각이 청각이요, 임종을 앞둔 환자들에게 가장 마지막에 닫히는 감각 역시 청각이라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섬세하신 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족이나 지인 중에 주님을 모른 채 임종 직전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더 늦기 전에 속히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귓가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드리세요. 그리고 그분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드리세요. 그분이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